브이로그입니다. 자, 항상 작강은 센터에서 보면은 제일 잘 보입니다. 여기가 센터예요, 센터. 센터에서 자, 이 밑으로 안 보고 이 위로 한번 보세요. 자,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꽃이에요, 꽃. 꽃이 있냐 없냐. 이게 제일 중요하고. 자, 그다음 이 굵기가 중요해요. 굵기가 굵냐 얇냐. 아이고. 굵다는 의미는 참외가 안 달린다는 의미고, 얇다는 의미는 참외가 달린다는 의미예요. 자, 좀 더 욕심을 낸다면, 이제 각이 좀 보이네. 각이 보이죠? 잎도 많이 당겼고, 이 뒤가 확실히, 저 앞에가 더 우거지니까, 저 앞에가 습이 더 있겠고, 이 뒤에가 더 습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하나 더, 뒤로 가면 갈수록 새순이 더 얇아요. 그래야 되면 열매 크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겠죠. 자, 어떻게 해야 되냐. 순이 더 잡히면 막아요. 막아서 이 뒤쪽으로 골물 주세요. 자, 이래 되면 이 열매 크기에 문제 올 수 있어. 그리고 하나 더. 이게 끝에가 빨릴 수가 있습니다. 빨릴 수가. 자, 이 시간에 이거 세죽하면 한낮에는 어떨 것 같아요? 살짝 곤다고 봐야 돼요. 골면 어떻게 돼요? 열매가 물러요. 이해가 됩니까? 자, 그래서 제가 안 세죽하게 이렇게 물을 앞뒤로 빼라는 거예요. 자, 꽃은 자라요. 자,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생기를 더 이어가고 더 열매에 질을 높이느냐. 자, 많이 얇아졌어요. 충분히. 와, 꽃 봐라. 꽃의 색깔도 좋아졌고. 봐요. 피슬림 좋대도. 피슬림 나쁘지 않아. 가위. 좋아, 좋아. 자, 많은 분들이 묻더라. 인산은 억제가 안 되잖아요. 당연하지. 인산을 억제하겠습니까? 억제는 칼슘이나 규산으로 하세요. 자, 인산은 말이에요. 꽃을 더 이쁘게 하는 거예요. 꽃이 이뻐지면 이 열매가 더 이뻐지니까. 자, 얘는 봐요. 왜 이래? 자, 색깔 나는 게 없지. 얇아는 졌는데 색깔 나는 게 없죠. 이게 색깔 나는 거 아니야? 있다. 뭐 질은 나쁘지 않겠다. 오, 이번에 질 잘 나오네요. 어우, 내가 좋아하는 참외네. 질 좋아, 질 좋아. 자, 질은 좋아. 왜? 잎의 생기도 괜찮으니까. 아까 그 동이랑 이 동이 틀리죠? 왜? 이쪽이 더, 이쪽이 더 습하겠지. 일로 와도 습해요. 온도가 다른 것 같은데. 이쪽이 더 온도가, 이쪽이 더 온도가 낮지, 이거? 온도도 낮고, 더 습하고, 잎 크기 봐요, 잎 크기. 작물은 거짓말 안 해요. 이게 환경 조건이에요. 자, 뭐 이미 들 만큼 다 들었고,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참외를 더 달아야지. 자, 왜 안 달릴 것 같아요? 꽃은 잘 오는데? 자, 꽃은 잘 오고. 안 달리면 수정하세요. 방법 없어요. 다들 뭐, 지금 달면 7월 참외잖아요. 하는데, 뭐 7월이고 8월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달려야지. 순이 잡히는 거고. 달려야지. 이어가는 거예요. 자, 꽃 좋다. 꽃은 이쁘다. 중요한 건, 자, 이래 되면 물을 다르게 관리하세요. 순 좋은 데랑 순 좋은 데랑 나쁜 데랑 물질 자체로 달라져야 돼요.